사람과 개가 쳐다만 봐도 서로에게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예요. 안녕하세요. 놀러와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짧고 그냥 재밌는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아지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감정 안에 보다 보면 분명히 러브, 사랑이 있었어요. 정말로 개는 사랑을 느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개도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우리한테 사랑을 느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놈 새끼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게 타산적인 애정이 아닐까, 타산적인 사랑이 아닐까. 타산적인 사랑인 건 뭐냐, 무엇인가를 바래서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보호자는 나한테 밥을 주고 간식을 주는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호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간식 아니면 밥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주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주는, 정말 개가 우리를 타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여러분들 다 MRI라고 아시죠? MRI. 우리가 아팠을 때 MRI에 들어가게 되죠. 이 MRI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종양이 있는지, 신경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fMRI라는 게 있습니다. Functional MRI라고, 뭔가 뇌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봤을 때 그 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fMRI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뭐 보호자를 보여줬을 때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사랑을 느끼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MRI가 엄청나게 강아지들한테 무서운 공간입니다. 엄청 큰 소리가 들려요. 윙윙 하면서 막 엄청 큰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되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문제는 뭐죠 또? 선생님들이 MRI나 CT 찍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죠? 움직이지 마세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5분에서 10분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강아지들도 MRI 요즘 많이 찍습니다.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찍지만, 강아지들은 MRI 어떻게 찍냐면 마취를 하고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이 뇌의 활동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펑셔널 MRI를 찍으려고 해도 못 찍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근데 진짜 미국 과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의 뇌신경 과학자 그레고리 번즈라는 사람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자기 강아지를 처음에 두 마리를 데리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어떻게? MRI 안에서 얌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강아지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냄새, 친한 보호자의 냄새, 모르는 사람의 냄새, 그리고 뭐 친한 강아지의 냄새, 모르는 강아지의 냄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자극을 줘본 거예요. 모르는 강아지, 뭐 친한 강아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뇌 부분이 보호자의 냄새에서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꼬리핵이라는 부분인데, 뇌 되게 안쪽에 있는 꼬리핵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뇌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강아지 뇌의 리워드 시스템이거든요. 보상에 관련된 중추예요. 근데 이게 이 꼬리핵이 막 활성화되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람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 MRI에 들어가게 해놓고서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주다가 와이프나 여자친구, 아니면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냐? 꼬리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했을 때 이 보상 시스템인 꼬리핵이 활성화가 되고, 강아지들도 간식을 들고 있는 보호자가 아닌 그냥 보호자의 냄새만 딱 맡아도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됐던 거죠. 그래서 아, 강아지도 우리 보호자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거의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추측을 했어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MRI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때 보호자의 냄새를 맡으면 꼬리핵, 보상과 관련된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이 꼬리핵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도 똑같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이 그 펑셔널 MRI 안에 들어있고 보호자를 봤을 때 다른 부분이 또 활성화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과 대비해 보니까 여기가 어느 부분이었냐면 운동성과 관련된 부분 중에 거울세포라는 곳이에요. 미러 뉴런이라는 건데 거울세포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모방하는 뇌의 영역이죠. 누군가를 따라한다, 누군가를 따라하고 이런 거 우리 애기들 애기 때 되게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뭔가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이게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공감, 상대방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결국에 개가 사람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건데 이것도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때 되게 센세이셔널 했어요. 동물 행동학 쪽에서는 옥시토신 게이즈 휴먼 독 파지티브 루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옥시토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아마 네이버에 옥시토신이라고만 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성 호르몬, 사랑 호르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출산을 돕고 그리고 모성 본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고요. 사랑을 할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 중에서 새끼를 놔놓고 안 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초산이거나 아니면 새끼를 놔놓고도 그냥 내 새끼 아닌 것처럼 막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호르몬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주사하면 이 새끼를 안 보던 개들이 모성 본능을 보이면서 새끼들을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옥시토신은 사랑을 느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연구 결과는 뭐냐? 처음으로 이종 간에 그러니까 같은 종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개와 개가 아닌 사람과 개가 쳐다만 봐도 서로에게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동물들보다 더 개를 아끼고 또 더 사랑하고 가족처럼 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보면 사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옥시토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개 서로 말도 안 통해요. 아예 다른 동물이에요. 유전자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동물들끼리 서로 쳐다만 봐도 사랑 호르몬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호자가 강아지를 쳐다보면 사랑을 느낀대요. 이건 당연하죠. 저도 저희 집 세상이 쳐다보면 너무 막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내 몸에서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막 나와요. 근데 개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몈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나 이 체취를 통해서 옥시토신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들은 그 냄새를 맡고 자신들도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그러면 개들한테서도 옥시토신이 높아지면 보호자를 쳐다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또 사람은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순환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추측으로만 알고 있었던 개도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가 엄청나게 아주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저도 왜 그런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많은 지구상에 정말 많은 동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를 가장 친한 친구로 두고 개라는 동물이 사람 다음으로 번성한 동물이 됐을까라고 되게 많이 저도 고민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이런 개와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것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사랑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개가 우리 애가 나를 그냥 간식주머니 간식주는 사람 밥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거 너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개도 사랑을 느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강아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